이 책, 215페이지.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우리 유용기 교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자유론, 자유에 관하여 언리버티죠. 내용 분석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21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은 미리 공리주의적인 동시에 자유주의적인 사회개혁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이거 좀 지우고 공리주의 도대체 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리주의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아마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좋고 관련되는 책이나 자료를 찾아봐도 좋고요. 이 보면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도 공리주의자라고 하고 우리가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벤덤이라고. 네. 제안 콜라드 벤담입니까? 뭐 그 아니고 옛날에 벤담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 공리주의도 크게 나누는데 일단 질과 양 그랬을 때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이렇게 조금 크게 나눕니다. 이 양적 공리주의의 모토가 뭐 하면 일종의 표 같은 거죠. 자, 최대 다수의 행복. 이게 하나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이죠.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 사회는 흘러가야 된다. 이 사회는 그렇게 조직되어야 된다.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래야 된다. 이 행복은 뭐냐? 양적인 행복을 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질적인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둘 다는 어차피 서로 상관관계, 인간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고 그럼 질적 공리주의는 뭐냐? 특히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하는 것은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자, 괴물은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 테스가 더 낫다. 이 낫다 이거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시옷을 쓰면 더 낫다가 되는 겁니다. 시옷입니다. 시옷.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배부른 돼지를 들면 양적으로 배부른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는 나는 육체적으로 지금 좀 빈곤할지라도 그러니까 배는 좀 고플지라도 정신적으로 풍족함을 느끼는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 공리주의가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쾌락, 정신적인 쾌락 또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쾌락. 근데 이 쾌락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주 선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배가 고프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 나는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뭘 먹어야 돼.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을
참지 않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쾌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쾌락과 행복은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이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게 얼마 없는데 배가 고프기는 다 같이 고프고 조금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쪽으로 양적인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적으로 자 경제적 자유주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대영제국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또 들고 봐야 되겠죠. 미리 남식이죠. 이 대영제국은 연결되는 게 해외 식민지하고 연결됩니다.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지금 자유론하고 연결되어서 자유론하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식민지를 마음대로 개척을 하고 일단 힘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식민지하고 갖고 오는 거 약탈을 해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거 전부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거든요. 일단 경제적인 풍요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좋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먹는 게 해결이 됐다 합시다. 요즘 대부분 먹는 것 정도는 다 해결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거죠.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전부 배부르다고 누워 잠자지는 않을 겁니다. 다이어트하고 건강 생각한다고 잠 안 자고 별짓을 다 합니다. 배부르니까 이제 배고픈 거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생각할 거고. 근데 그 이전에 이걸 가지고 먼저 경제적으로 이걸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리 당시에만 이러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거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연결되는 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죠.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등 해가면서 이 지금 경제하고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FTA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FTA를 체결한다. FTA 뭔지 알죠? Free Trade Agreement. 이게 FTA입니다. 근데 맞습니까? FTA 체결을 누가 합니까? 경제 주체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각 나라의 정부가 나서서 FTA를 한다. 자유 맞습니까? 정부가 이걸 체결한다는 자체가 이미 자유가 아니라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산에서 모순이 되는 셈이죠. 경제에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기업들끼리 손해를 보건 말건 알아서 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던져놔야 되지. 왜 그거를 정부에서 각 나라의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합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그죠? 이 그 미리 이야기하는 자유 오늘 리버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프리덤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 이걸 생각을 하면은 이쪽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이런 걸 보고 해도 추구하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배가 불든 어쨌든 간에 양적인 거죠. 돼지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몸이
구속된다. 더불어서 정신도 함께 사실은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고 싶다. 자유로운 사상가, 나름대로 자유로운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에 또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